제보 영상입니다. 지난 3일 낚시 명소로 알려진 충남 당진 장구항입니다. 주차된 자동차 바로 아래까지 바닷물이 차올랐습니다. 차들 옆까지 배가 들어올 정도인데요. 밀물이 들어오면서 바다 가까이 주차한 차들이 침수될 위기에 놓인 겁니다. 먼저 오셔가지고 길을 피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차주 동의 없이 차를 견인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계속 통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차주분들하고. 차주분들이 연락이 다 안 되셔가지고 차 한 대는 좀 물에 잠겨 있었고 견인차도 미리 와 있었는데 빼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해경의 경고를 새겨듣지 않은 것 같다고 제보자는 말합니다. 미리 이제 차들한테 다 연락을 해주시더라고요, 잠기기 전에. 뭐 오늘 얼마까지 물이 차니까 어디까지 차가 물에 찰 것 같으니까 직접 물에 들어가시기도 막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수속 같은 거 입고 물에 들어가셔가지고 도와주시고. 제보자는 이날 해경의 발빠른 대처로 주차된 차량 모두 무사히 건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해경이 이런 일을 할 수는 없겠죠.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서해안 특성을 생각해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와 함께하는 뉴스 SBS 제보 영상입니다.